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러는데 혼자 외롭게 아 이러다가 다 망한다 라고 주장해가지고 가장 위기의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에 어울리는 그런 경제학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메서스가 살았다면 죄송합니다. 이랬을 수도 충분히 있는 건데 네. 생계수단을 너무 많이 제공하면 사람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생계수단을 제한해야 되고 특히 빈민들의 경우에 생계수단이 더 생기면 바로 애를 더 낳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빈민을 구제하면 안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자생존론을 부자생존론 그럼 나는 애를 낳으면 안 되네. 되게 역설적인 건데 메서스가 지금 와서 상황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경고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아, 큰일 난다고 했지. 뭐다 해몽이라고. 안녕하세요. 위기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입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 때 리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리카도 친구 간단하게 얘기가 됐었죠? 메서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우울한 경제학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기의 경제학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가장 사실은 위기를 많이 맞았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실패한 이론으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혹독한 비판을 받은 경제학자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 비판을 받았는지 그 내용은 이따 본론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예, 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메서스 이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점. 그렇죠. 예. 당시에는 인구, 그러니까 사람 숫자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네. 그걸 굉장히 이 강조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경제 사상사의 큰 획을 하나 남긴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혁명가에 가깝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예스를 외치고 있을 때 홀로 외로이 노를 외쳤던 경제학자. 오늘 위기의 경제학자들 메서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기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주인공이 이제 메서스인데요. 이 메서스 우리가 제목이 위기의 경제학자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위기의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에 어울리는 그런 경제학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아담 스미스가 이제 경제학의 체계를 이제 잡은 이후에 계속 이제 산업이 번창을 하면서 번영하면서 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러는데 혼자 외롭게 아 이러다가 다 망한다 라고 주장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만인의 지탄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 메서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메서스라고 하면은 많이들 이제 인구론이라는 책 제목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 그렇죠. 인구론 많이 들어봤죠. 인구론이라는 책 제목이 근데 사실 원래 제목이요. 예. 인구론이 아니고요. 예. 이겁니다. 저 이거 적은 거 보고 해야 되는데요. 인구의 원리가 미래의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론. 고드윈, 콩도르스, 그리고 그 외 작가들에 대한 고찰을 포함해. 아, 이건 외울 수가 없네요. 제목입니다. 제목 진짜 네. 길죠. 근데 고드윈이나 콩도르스 이런 학자들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당시에 대표적으로 유토피아적인 미래,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상을 그리던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렇죠. 그런 학자들이었는데 예. 이들에게 이제 한방 먹이는 그런 글을 써서 발표를 예. 한 게 바로 인구론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책 제목을 또 보니까 굉장히 길긴 한데 메서스가 이걸 뭐 책 제목으로 이렇게 쓴 것 같다기보다는 좀 논문 제목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그 책으로 출판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메서스가 이제 토마스 메서스 아닙니까? 예, 예, 예. 이 인구론의 저자는 토마스 메서스인데 네. 아버지 메서스가 있었습니다. 대니얼 메서스라는 분이었는데 예, 예. 부자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예. 아버지 대니얼 메서스는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낙관론자들 대열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희망과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를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아들 메서스가 예. 부자 간에 이렇게 티격태격 논쟁을 하다가요. 그 내용을 장문의 글로 쓴 게 바로 이 글입니다. 아, 이 글에는 뭐 5천 개가 넘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5천 개 단어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로 이제 장문의 글이 만들어졌는데 아버지와 논쟁을 하다가 이런 글이 만들어졌다는 게 좀 재밌기도 해요. 그렇죠. 그 부자 간의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유, 누가 아버지랑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해야 이렇게 역사적인 저작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저는 저희 아버지랑은 그냥 용돈 나눠야죠. 얘기나 하고 그러는데 아, 용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재테크 책이 나올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예. 대니얼 메서스가 계속해서 이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 메서스가 보기에는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 좋긴 좋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실제 그 밑바닥의 현실을 그 빗대 보면은 이게 지금 좀 공부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낙관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상론적인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한번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설득을 해야 되겠다. 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쫙 쓴 거예요. 예. 근데 아버지가 딱 봤습니다. 예. 본인 생각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런데 훌륭한 겁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깨어있으신 분이시네.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아들이 자기 의견을 반대하면은 이깟게 뭔데 이러는데. 그렇죠. 찢어버리고 예.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라 야 이거는 책으로 내야 되겠다. 아빠한테 쓴 편지 이런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으로 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구론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인구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지만 뭐 식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궁핍하게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자연 속에서 인구 증가라는 걸 보면요. 네. 모든 가능한 생존 수단의 증가를 앞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생각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뒤에 있냐면요. 네. 첫 번째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자손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뭐 있다는 인간도 동물이니까. 것을 예,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와서는 조금 달라진 측면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죠. 예. 전제는 뭐냐면 사람 먹고 살 수 있다면 최대한 아이를 낳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면에 식량이란 것은 토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네. 토지는 많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당시만 해도 이제 새로 개간해 가지고 토지를 늘려가는 방식인데 그게 이렇게 1, 2, 3, 4 이런 방식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늘어나는 반면에 사람은 1, 2, 4, 8, 16 뭐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서 곱수로 늘어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생산량이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인구는 25년마다 2배씩 늘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5년마다 2배.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25년마다 2배면. 상상해보면은 이게 숫자가 이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인구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게 되면은 노동력도 확보가 되고 그만큼 이제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어떠한 것이 인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당시에는 쓰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을 그렇죠. 이제 메서스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당시 배경을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기술 막 발전하고요. 예. 이렇게 경제가 막 성장이라는 것을 이제 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장이라는 것을 쭉 경험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막 늘어나고요. 이성과 합리에 대한 신봉이 막 늘어나고 있는 이런 낙관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예. 그때 인구에 대해서 대체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인구가 지금 조금씩 늘거나 아니면 줄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만 조사는 해보지 않고. 그렇죠. 조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하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면 되게 풍요로워지잖아요.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메서스는 거꾸로 이것을 뒤집은 것이 인구가 이렇게 스테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확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확 늘어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았던 거죠? 메서스가 뭐 그걸 다 조사하지는 못했을 텐데. 그렇죠. 사실은 아주 체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한국처럼 주민등록제도가 있다든지 이런 게 당연히 없었겠죠.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대략 인구를 파악을 했는데요. 네. 당시로서는 그냥 아주 한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표본을 좀 뽑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정된 예. 사람들, 특히 이제 조사가 가능한 빈민들은 빼고 조사가 가능하니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구를 조사를 한다든지 예. 또는 성직자라든지 지도 제작자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지리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걸 취합해서. 가능하긴 했겠네요. 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인 방법을 쓴 것인데
어쨌거나 뭐 멜서스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 결국에는 이 멜서스가 얘기한 대로 인구가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 중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조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멜서스 바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전에 얘기했던 콩도르세나 이런 사람들이 논리를 펼칠 때 바탕으로 삼았던 인구와 관련된 조사들은 대부분 인구가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많이 줄고 있다는 조사 그 주장도 많이 있었는데 네. 이때 멜서스가 봤던 조사 중에 하나가 30년 동안 영국 인구가 25% 즉 늘어났다 이런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25년 동안 두 배가 된 건 아니어도 그래도 30년 동안 25%면 인구 25% 증가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뭘 그 발전을 시키진 못한 상황에서 멜서스가 던진 거죠.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예.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몇 가지 다른 그 이야기들도 이제 사료를 보면 나오는데요. 윌리엄 피트 당시의 영국 수상이 원래는 빈민구제법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 호의적이지 않게 됐다. 뭐 이런 굉장히 그게 좀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빈민구제법 얘기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멜서스 이론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빈곤에 결국엔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빈민들을 구제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빈민들을 구제해주면 빈민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인구 증가를 막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인류의 빈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빈민들을 도와주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걸 그렇습니다. 이제 윌리엄 피트 수상이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그렇죠. 생계수단을 너무 많이 제공하면 사람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생계수단을 제한해야 되고 특히 생계수단의 한계선에 있는 빈민들의 경우에 생계수단이 더 생기면 바로 애를 더 낳을 것일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빈민을 구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가지고 여기서 사람을 격분시키게 하는 또 하나의 주장을 멜서스가 했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60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멜서스가 생각한 대안 앞서서 이제 유추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애 낳지 말자. 그렇죠. 산하 제한 정책. 산하 제한 정책. 그렇죠. 그래서 예. 첫 번째로 아이를 덜 낳아라.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을 늦게 해라. 결혼을 늦게 하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지. 줄어들죠. 결혼을 늦게 해라. 요즘에 태세랑 딱 맞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성장률과 함께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같이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인구 증가 속도가 점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같이 낮아지는 그런 경로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게 됩니다. 실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멜서스가 있던 시기까지 쭉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런데 멜서스가 인구론을 썼던 시기에는 사실 이제 처음에 경제 성장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 시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초반에는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다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왜 인구가 그 성장하는 속도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 이제 인구학적 이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모그래픽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일어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설명은 이제 경제가 처음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은 보건위생이 발달하면서 이제 의료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면서 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그 사람한테 투자되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사교육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는 산업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이제 한 가지의 설명이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종합적으로 예. 이야기하면
하여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 경로. 사람값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대체로 이런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멜서스가 살아서 이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을 쓸 당시에는 산업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 성장률이 높았는데 이게 그 뒤를 못 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나? 그 뒤를 결국엔 보지를 못해서 결국엔 지금 와서는 멜서스의 이론은 실패한 이론이다라고 해서 비판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지금까지 멜서스가 살았다면 죄송합니다. 이랬을 수도 그러게요. 충분히 있는 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잘못 봤던 거는 이런 게 있죠. 인구의 증가 쪽을 잘못 봤던 측면도 있지만 이 생산량의 증대를 또 과소평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어느 정도 속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토지를 1, 2, 3, 4 이렇게 늘리면서 식량 생산이 그 정도로 늘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토지를 일단 봤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식량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실 전 세계의 식량이 생산되는 것을 다 모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고도 엄청 남는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죠. 식량 생산과 관련된 기술, 그러니까 요 토지뿐만 아니라 거기 더해진 기술이라는 생산 요소가 더해져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진 상태가 된 것이고 또 식량 말고 이제 다른 생활 필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삐삐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게요. 20년 전에는 집에 컴퓨터가 없던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스마트폰이 바로 그거. 이렇게 이제 빨리 이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예측을 못한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좀 지금 좀 그 현대 시대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가난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그런 나라들 뭐 요즘에 뭐 출산율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서유럽에 있는 선진국들보다 굉장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인구도 굉장히 좀 증가하는 그러한 것을 또 볼 수 있기도 하잖아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멜서스가 얘기한 현상을 볼 수 있는 사회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인구학적 이행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단계에선 사실 이게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멜서스가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인구학적 이행의 초기 단계에서 인구가 늘어날 때는 많은 국가들이 또 멜서스의 말을 받아들인 것 같은 태도의 정책을 취합니다. 산화제한 정책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틀렸다고 다 비판을 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한 번씩은 따라봤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비판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어디선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재미있는 이제 경제학자. 현대 시대의 입장에서 멜서스 이론을 좀 판단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현대에도 멜서스가 논쟁의 화두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그 은퇴하고 나서 지금 창조적 자본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빌 게이츠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빌앤 멀린다 그렇죠. 재단인가요? 그렇죠.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죠. 부인하고 같이 만들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죠. 자선재단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맞습니다. 거기 워렌 버핏도 기부를 대규모로 하기도 했고 그런데요. 이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좀 자선을 베풀면서 세계를 가치 부유하게 만들어 가야만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한 경제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레고리 클라크라는 이제 UC 데이비스, 미국의 UC 데이비스 대학의 경제학자. UC는 이제 캘리포니아? 그렇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거기 경제학자인데 클라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이분은 경제사학자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을까?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중국, 인도, 뭐 심지어 한국 다 훌륭한 나라들인데 왜 하필이면 유럽 대륙에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멜서스의 인구론의 논리를 다시 가져옵니다. 산업혁명 전에 영국에서는 인구 증가 속도가 저개발국에 비해서 느렸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빨리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늘고 거의 그대로 가져왔네요. 그렇습니다. 멜서스 이론을.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고 그걸 재투자해가지고 산업혁명이 빨리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어떻게? 다윈의 적자 생존론이라는 게 있죠. 아이고 뭐 그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 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강자가 살아남고 그들이 결국에는 생존을 하고 해서 이제 진화를 한다는 진화론의 핵심 이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공격을 많이 받는 얘기도 한데. 그렇죠. 시티스트라는 개념을 하죠. 네. 적자라는 개념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그레고리 클락이라는 사람이 부자 생존론을. 부자 생존론. 오케이.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대충 부자... 감은 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들은 왜 부유해졌나.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핵심 연구 주제인데요. 부유한 나라들은 사실 귀족이나 부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부자가 될 만한 그 문화적 유전적 형질을 많이 퍼뜨려서 부유한 나라가 됐다. 뭐 생물학적이건 뭐 사회적이건 뭐 문화적이건 어떠한 유전적 형질을 그렇죠. 부모로부터 어떻게 받아서 부자 나라는 부자 자식들이 많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예.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부자들의 유전적 형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죠. 야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 그럼 나는 애를 낳으면 안 되네. 나는 애를 낳으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영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네. 영국에서는 귀족이나 부자들이 인구 증가율이 높고 빈민계층이 인구 증가율이 낮았다. 그래서 영국이 빨리 선진국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만 하다 보니까 멜서스 욕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멜서스의 그 이론이 다 틀렸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현대 사회에서도 봐도 멜서스의 이론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에그플레이션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멜서스가 주장한 것의 합리적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멜서스를 비판할 때는 인구가 계속 는다고 그랬다. 틀렸다. 예. 그리고 식량이 천천히 는다고 그랬다. 틀렸다.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두 이야기의 표면 말고 이면에는 분명히 그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있는 합리적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자원은 고갈된다. 예, 자원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원을 사용하는 속도를 점점점 빨리 하면은 자원이 점점 더 빨리 고갈돼서 언젠가는 인류가 종말을 맞는다. 뭐 식량이야 뭐 씨뿌리면 계속 나오니까는 고갈이라는 말까지는 좀 어렵다고 해도 지하 자원에 대해서는 그런 고갈 이론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예. 그 지하 자원도 그렇고요. 석유만 해도 피크오일 이론이 계속 석유 점점 이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갖고 있는 대기라는 것이 있고 예. 한정된 이것도 자원인데 우리가 막 탄소를 배출을 하면서 점점 이 대기를 고갈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도록 하고 있는 거. 관련된 그렇죠.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멜서스의 생각의 합리적 핵심으로부터 출원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사실 신멜서스주의랑 경제학 조류도 있습니다. 1972년에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네네. 거기에서 지구가 가진 자원이 인류를 먹여 살리는데 한 100년도 버티지 못할 네네. 거다. 신멜서스주의죠. 예.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는 이야기 멜서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멜서스는 우리가 자원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늘어나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빈민구제법을 없애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예. 하고 우리 금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로마클럽과 이 그 환경론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우리 자원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 속도를 좀 늦추자 예.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게 하자.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뭐 그렇습니다. 친환경적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대체로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하는 것만 발전이라고 생각했다면 예. 경제도 발전하면서 환경도 더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균형 있고 평등하게 가는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실천론이 좀 바뀝니다. 그렇죠. 좀 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이 훨씬 더 그 와닿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좀 덜하네요. 멜서스 이론보다는. 똑같은 음울한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예측,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 똑같은 과학으로부터 굉장히 다른 실천 플랜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멜서스의 실천론은 굉장히 우리한테 도덕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실천론이었던 반면에 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론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다시 이성과 합리의 시대를 불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오늘 이제 멜서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멜서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은 사생활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어떤 거죠? 멜서스가 성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 맞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종교가의 길을 걸었어요. 성직자의 길을. 그렇죠.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성직자는 조금 예. 세상을 따뜻하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세상을 냉정하게, 음울하게 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경제학은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고서 들어가는 사회과학인데. 과학인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약간 형이상학적, 철학적인 영역에 들어가니까 학문적인 걸로도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성직자 그만두고 결혼을 했나 보죠? 결혼도 결국에는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셋을 뒀다고. 아니 이 사람은 또 자기 이론을 실천도 제대로 안 했어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니 자녀는 또 셋이나 낳았습니다. 금욕과 절제 이야기하더니 본인은 결혼해서 애를 예. 셋을 낳고요. 게다가 뭐 헤일 리버리 칼리지로 자리 옮겨가지고 영국 최초로 폴리티컬 이코노미 교수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확실히 이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뭐 책을 쓰는 과정을 봐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인구론을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이야기인지. 결국 이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실과는 또 맞지 않고 예측이 좀 빗나간 측면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멜서스가 다시 이제 이 사회로 돌아와서 우리 사회를 한번 본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상상하는데요. 네. 한국이 만약에 둘 만나 잘 기르자 이거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또는 중국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네.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됐다면 100%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멜서스 이야기처럼 조금은 우울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자원이 네. 부족한 그런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역설적인 건데 멜서스가 지금 와서 딱 그 상황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경고했기 때문에 니들이 내 경고를 듣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나마 네. 지금 요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정신 안 차리면은 큰일 난다고 했지.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아 진짜.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하고. 멜서스가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경제학적, 사회적 이러한 큰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생물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학자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윈의 어떤 그 진화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학자로도 이제 또 얘기가 되기도 하고 적자생존론 이런 것에 비추어봐서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보면 다윈의 진화론은 이제 뭐 생명공학, 생명과학에서는 하나의 절대적인 어떠한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확실한 토대의 뿌리, 기원으로 이제 칭송을 받고 있는 반면에 멜서스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꼴대를 좀 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멜서스는 땡땡땡이다. 아, 소장님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요?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이게 작가 선생님이 차용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우린 또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두드려 맞으니까 멜서스는 예언자다. 예언자다. 예. 그러니까 예언자 맞추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언자 네. 예언이 맞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노스트라다무스. 지구 종말한 1992년에 종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있는데 별로 맞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들이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면 실천적인 영감을 주거든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경고를 주기 때문에 멜서스는 우리에게 그런 실천적 영감을 줬던 선지자적인 예언자였다. 그러니까 그의 예언을 볼 때 그게 과학적으로 틀렸다고만 비판하지 말고 그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석하면서 생각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경고, 강력한 경고를 주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데 지금 과연 우리한테 그런 경고를 주는 사람이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뭔가 실천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시간이 몇 시간째지? 7시간째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재밌게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좀 매력 있어요. 남들 다 주장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리고 좀 약간 과격하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좀 있었던 학자가 아닌가. 한번 인구론을 꼼꼼히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아오면은 더 재밌게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우울해집니다. 아, 그런가요? 밝게 살기를 노력하기 위해서 잠시 접어두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때는 밀턴 프리드먼,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시카고 학파의 거두기도 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기의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